그 소개해서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. 지금 어때 인성 씨랑? 인성 형은 연락에 지금 약간 잘 안 하고 있지만 네.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. 네. 네. 이유가 있어? 아, 연락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? 예, 예. 네, 왜요? 아 이걸 또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제가 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인성 형한테. 실수했어요? 네, 그래서 방송을 나오면 아 뭐 이걸 어떻게 좀 공개적으로 사과를 좀 드려야 되나. 어때? 우리가 그래. 저희 형하고 친하니까. 사랑의 메신저로서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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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그 약간 상위 한 뭐 한 5% 10% 뭐 계시는 분들한테만 해준다는 뭐 카드를 가입하시라고 온 거예요. 카드 하시는 분이 혹시 주변에 아는 지인분 있으면 소개를 시켜줄 수 있냐. 그래서 아 저 없다 얘기를 했더니 아 편하게 얘기를 해주셔라. 저 주변에 많은 연예인분들을 알고 있으니까. 카드 영업하시는 분이. 예, 아 그럼 좀 그래도 좀 얘기가 그런데 하던 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연예인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분도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. 인성이 형 번호를 제가 적었어요. 생각 없이 적었어요. 아니,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생각 적었습니다. 이 형은 이 카드가 어울리지. 예, 이 형이 나한테 성공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예, 형이 분명히 카드가 없을 거야. 인성이를 대해야지 널 가입시켜주겠다 이게 아니라 예, 그냥 순수한 마음에 냈구나. 예, 순수함으로. 아,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죠. 순수함. 그랬는데? 그래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거 누가 알려주냐 그러면 그냥 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. 아, 네. 성실하다, 성실. 네, 혹시나 이제 빠지러만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한 6시간 있다가 그분이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. 장한 씨 죄송합니다. 장한 씨 이름 얘기했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예, 예. 그 후로 이제 연락 못하고 있는 거야? 아, 죄송합니다. 그러고 나서 딱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분 뒤에 인성이한테 전화가 왔죠. 장한아 혹시 내 번호 알려줬니? 그 마지막 한 톤이 그 영화 비열한 거리에 저 대사인 줄 알았어요. 약간 그 예, 예, 예. 그래서 아, 그게 아니라 저는 형님 이게 장한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. 형님 저는 딴 뜻이 없어요. 예. 알았어. 우선 끊어라. 끊어서 제가 장문에 문자를 했는데 답은 아직 안 오셨죠. 대학의 실수는 맞아. 예, 진짜 이거 어떻게 실수한 건 맞고 인성이가 굉장히 화가 난 건 맞아요. 맞아요. 인성이 착한 건 괜찮아. 장원 씨가 순수한 마음이었잖아요. 예, 정말 실수를 맞는데 그래서 그 프사를 확인했는데 프사가 다른 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. 프로필 사진이 뭐 꽃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. 진단된 꽃으로 바뀌어 있길래.